뉴노멀 시대의 업무 환경에 적합한 노트북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것도 고성능 AMD 프로세서를 탑재하고도 무려 1kg 미만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방구 시험실 프로듀서 딴트공 트래비스입니다. 노트북 하면 이제는 말방구라고 할 정도로 정말 다양한 노트북을 리뷰해왔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HP 프로북 635 에어로 G7을 준비해봤습니다. 참고로 오늘 준비한 노트북은 한 분께 추첨을 통해 드릴 예정인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2021년 말방구 실험실에서 준비한 노트북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보시죠. 고고고! 이번에 준비한 노트북은 HP 프로북 635 에어로 G7이 그것인데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컬러는 실버, 거기에 상판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의 부분은 전부 마그네슘 합금 바디로 만들어졌는데요. 비즈니스 노트북답게 화려함보다는 심플하고 깔끔한 느낌의 포인트를 준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국방성 표준 테스트인 밀스펙 인증도 획득한 제품인데요. 역시나 비즈니스 노트북인 만큼 내부적인 보안, 안정성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도 터프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게 제작됐습니다. 그렇다고 물에 담그거나 던지면 안 되겠죠. 전체적인 사이즈는 30.76cm, 20.45cm, 그리고 두께는 1.92cm로 제작이 됐습니다. 특히 1kg이 안 되는 0.99kg으로 제작이 됐는데요. 상당히 가볍고 휴대성도 좋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쉽게 휴대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판을 열면 안티글레어 타입의 13.3인치 디스플레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존 HP 비즈니스 노트북보다 베젤이 훨씬 얇아진 게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젤이 얇아짐으로써 전체적인 크기를 줄일 수 있었는데요. 상단에 자리한 HD 웹캠은 프라이버시 셔터를 장착해 해킹으로부터 물리적 보호를 가능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거기에 IR 카메라 역시 탑재됐기 때문에 윈도우 헬로우를 사용해 얼굴 인식만으로 잠금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상도는 FHD, 거기에 sRGB 99%를 지원하고 있어 색역도 훌륭했는데요. 패널은 IPS가 탑재된 178도 광시야각을 자랑합니다. 이번 디스플레이의 또 다른 기능으로는 HP 슈어뷰가 탑재됐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요즘 노트북들이 전부 광시야각 패널인 만큼 노트북 양 옆에 앉은 사람들이 사용자의 화면을 볼 수 있어 시각적 해킹을 당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런 비즈니스 노트북은 기업의 기밀자료나 대비 자료를 취급할 경우도 있는데요. HP 슈어뷰는 시각적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프라이버시 스크린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능을 활성화하면 사용자 외의 측면에서는 화면을 보기가 어려운데요. 보통 슈어뷰가 들어간 디스플레이는 일반 디스플레이에 비해 어두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노트북은 무려 1000니트의 밝기를 지원하고 있어 슈어뷰를 사용하더라도 불편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키보드는 LED 백라이트를 지원하고 있어 어두운 공간에서도 충분히 작업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요. 키스트로크는 깊지 않지만 반발력도 적당하고 빠른 타이핑을 하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특히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침수 지원 키보드를 채택해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방수는 아닙니다. 물에 담그면 당연히 안 되겠죠. 터치패드는 상당히 큼지막한데요. 마우스 없는 환경에서도 사용하기 괜찮아 보였습니다. 당연히 제스처 컨트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자리한 지문인식 센서 역시 상단 IR 카메라와 동일하게 윈도우 헬로우를 통한 보안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피커는 키보드 양 옆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위쪽으로 스피커가 배치된 걸 선호합니다. 또한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가 포함되어 있어 선명한 음성 오디오 전달이 가능한데요. 그 덕분에 추가 디바이스 없이도 노트북만으로 화상회의 및 비즈니스 통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회의 모드, 즉 180도로 화면이 펼쳐지기 때문에 비즈니스 미팅이나 회의를 진행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이번 노트북의 포트 구성은 과연 어떨까요? 입출력 포트는 사이즈 대비 풍성한 편이었습니다. 왼편에는 켄싱턴이나 USB 3.0 타입 A 포트가 2개, 이어폰 마이크 통합 포트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반대편에는 전원 포트, 풀사이즈 HDMI 2.0 포트, USB 3.1 타입 C 포트, 그리고 LTE 유심 슬롯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노트북은 와이파이나 테더링 없이도 독립적으로 LTE 유심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Type-C 포트는 외부 디스플레이 출력뿐만 아니라 PD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외장 배터리 혹은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어댑터만으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번 노트북의 배터리는 52W시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가 됐습니다. 제조사 측에 따르면 최대 23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평균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10시간 내외 정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탑재된 배터리는 최대 3년에 달하는 배터리 수명을 유지하는 롱라이프 배터리가 탑재가 됐습니다. 휴대성과 함께 배터리 수명까지 고려해 제작된 비즈니스 노트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최신 노트북답게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0을 지원하고 있어 연결성 또한 훌륭했는데요. 그럼 이번 노트북의 심장은 어떤 게 탑재됐을까요? 프로세서는 AMD 라이젠 7 4700U 프로세서가 탑재가 됐습니다. AMD 라데온 그래픽 카드가 내장된 프로세서인데요. 실제 시네벤치 R20으로 프로세서의 성능을 테스트해본 결과 멀티코어는 2574점, 그리고 싱글코어는 451점이 나왔습니다.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돌리는 동안 온도를 체크해본 결과 최대 92.8도, 거기에 스로틀링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기본 쿨링 성능이 좋아 빠르게 온도를 낮춰줄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가벼운 포토샵 작업은 물론 다중 작업을 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성능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래픽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돌려본 결과 총점 2121점, 그래픽 스코어는 2380점이 나왔습니다. 프로세서의 싱글코어 점수도 나쁘지 않고 그래픽 퍼포먼스도 높은 편이라 일하다 지칠 경우에는 가벼운 롤 정도는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성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댑터를 연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벤치마크를 돌려봤는데요. 어댑터 연결했을 때와 큰 차이를 보이질 않았습니다. 비즈니스 노트북인 만큼 외부에서 어댑터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감안한다면 장소에 상관없이 본연의 성능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램은 DDR4 2400MHz를 지원하는 16GB 듀얼 채널, 거기에 저장 장치는 PCIe NVMe SSD 512GB가 탑재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준수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노트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노트북은 비즈니스북 프로북에 걸맞게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HP 비즈니스 노트북의 핵심 소프트웨어인 클라리언트, 시크리티 암호, 블루투스, 핀코드를 이용한 로그인 설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문제로부터 PC를 안전하게 복원해주는 솔루션인 슈어런, 슈어 리커버의 설정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번 부팅 시마다 PC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정상적인 바이오스를 자가 복구하는 슈어 스타트 4세대 웹 기반의 멀웨어, 랜섬웨어의 공격으로부터 PC를 보호하는 슈어 클릭 또한 내장되어 있는데요.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통한 보안 기능들이 바로 HP 비즈니스 노트북을 구매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물리적, 소프트웨어적 보안 기능과 최신형 라이젠 7 프로세서를 탑재한 것은 물론 윈도우 10 프로가 기본 제공이 되는데요. 이번 노트북의 출시 가격은 90만원부터 옵션에 따라 170만원대까지 다양한데요. 대중적인 스펙의 경우에는 11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비즈니스에 특화된 제품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일반적인 사용에 있어서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보안 이슈라는 거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개인한테도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필요한 이유와 이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분께는 노트북, 그리고 20분께는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당첨자 발표는 말방구 실험실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람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보다 빠르게 당첨자 소식을 접하실 수가 있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또 다른 테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짠! 윈도우 표류 일주일째. 네, 제발 좀 잡혀라. 형아, 아직도 신호가 안 잡혀? 아니, 배터리도 이제 얼마 없잖노. 잡혔다! 거기서 빨리 구조 요청을 해, 형! 아니, 잠깐만. 오늘은 평일에도 말... 야, 이 미친!